네, 태풍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나 봅니다. 지금 저녁때가 되니까 바람이 살살 부는 게 구름도 장난이 아니네요. 네, 안녕하세요.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네, 오늘은 바다가 아닌 한강 탄천 하수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실망 많이 하셨죠? 네, 어차피 지금 바다 가봤자 낚시 못합니다. 물때가 안 좋아서. 네, 거기다가 요 며칠 낚시한다고 너무 무리했더니 몸이 아작이 났습니다. 네, 지금 몸이 너덜너덜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 스위트콘으로 붕어 낚시하면서 잠깐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00만 낚시인들에게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오고 있죠. 네,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내일부터, 내일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강력한 비바람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낚싯배를 타거나 갯바위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낚시를 안 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네, 역시 강남에 사는 물고기들이라 그런지 990원짜리 싸구려 스위트콘은 입질이 없네요. 젠장할. 네, 태풍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나 봅니다. 지금 저녁때가 되니까 바람이 살살 부는 게 구름도 장난이 아니네요. 아, 큰일 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예, 입질이 전혀 없네요. 예, 일도 까딱 안 합니다. 네,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 낚시보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게 돼서 미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잠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약속 드린 대로 1000명 넘는 날 얼굴을 까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안락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며칠 뒤에 봐요. 안녕.